심리학을 인터뷰하다. 저자들은요, 이주연, 김지영, 박노울, 윤서영, 김태훈, 김태훈, 이경아, 김현수, 이제 8명이 한 팀이 돼서 만든 책입니다. 사실 이책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전북대인이 만드는 책 시리즈 20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책은요, 2012년도 교육 역량 강화 사업 IFRDP 저술 지원 프로그램에 의해 이제 연구되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날그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학생들이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이 이제 이 교육 역량 강화 사업에 이렇게 이제 그 일환으로 책을 만들고 이제 그 책은 이제 심리 현장에서 일하는 심리학 선배들, 심리학자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는 책을 만들 텐데 인터뷰를 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뭐, 예, 저야 뭐, 시간이 되니까, 네, 인터뷰하자. 그래서 이제 만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만나기 위해서, 네, 이제 지방에서, 이렇게 따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2시간 정도, 우리 3명, 우리 심리학도 후배들이랑 얘기를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녹음이 되고 또 녹취가 되고 해서 이렇게 책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인터뷰한다고 했을 때 워낙 뭐 이제 뭐 중고등학생들이건 또 아니면 후배들이건 인터뷰를 좀 하기 때문에 아 그냥 뭐 인터뷰를 하나 했는데 이렇게 또딱 책이 만들어서 나오니까 저도 한편으로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면서 되게 좀 반가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자, 열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이 책은요. 심리학을 전공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 심리학이란 어떤 학문인지 쭉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요. 자, 두 번째로는 심리학에는 어떤 분야가 있는지 쭉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예, 뭐 신경심리, 학습심리, 인지심리 여러 분야들 그리고 응용심리학에 대한 어떤 소개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어하는 임상심리학과 상담심리학의 뭐 차이 이런 것도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가 들어가는데요. 이 책은 크게 파트 1과 파트 2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파트 1은요 심리학 속의 직업이고요. 파트 2는 직업 속의 심리학. 자, 어떤 차이냐? 심리학 속의 직업은요. 심리 전형적인 심리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입니다. 자, 가까이 보시면은 임상심리 전문가인 김도연 선생님, 그리고 상담심리 전문가인 이현숙 선생님, 또 범죄심리 분석관 프로파일러로 활동하시는 최규환 선생님, 사진심리, 네, 사진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아시는 분들인데요, 신수진 선생님, 그리고 마음숲 심리상담센터 소장 박희석 선생님, 이렇게 다섯 분이 예, 심리학을 전공하고 이 전공을 살려서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인터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반면 직업 속의 심리학에서는요, 어떤 심리학의 어떤 전공을 살려서 이거의 어떤 전문적인 일은 아니긴 하지만 자신이 어떤 하는 일에서 심리학을 응용하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요. 닥터 프로스트 작가죠. 이종범 작가, 만화가, 그리고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칼럼니스트. 이제 강현식 나왔고요. 연극 작가 겸 배우. 그래서 최김병주 선생님, 그리고 카페를 운영하시는 박명규 선생님, UX, User Experience Designer 배범수 선생님. 그래서 어떤 물건 어떤 제품을 디자인하는 분, 카페를 운영하는 분, 그다음에 무대에 계신 분, 저 그리고 만화가. 이런 분들이 자신의 직업 속에서 어떻게 이제 심리학을 응용하는지 이제 인터뷰하고 그것을 이제 실은 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북대 학생들이 주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몇 명을 빼고는 거의 다 이제 전북대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하는 지역도 예, 이제 전라도, 광주, 이제 광주를 중심으로 전라도 쪽이 좀 많고요. 그리고 몇 분은 이제 부산이나 이렇게 서울 쪽에 계신 분들도 있고. 아무튼 그 요즘에 제가 이제 심리학자 진로 적성 프로그램을 하면서 심리학자들이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저도 참 관심이 많고 또 많은 어떤
자료도 모으고 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제가 몰랐던 분야들도 좀 많이 알게 됩니다. 뭐 다른 분들 한 번씩 관심 있으시면 좀 책도 찾아보시면 좋은데요. 참고로 어떤 인터뷰 뒤에 아주 자세한 정보. 그래서 네, 여기 이제 자. 범죄 심리 분석가 최기현 선생님 프로파일러 활동하시는 이 최기현 선생님 부분은요. 간단한 소개, 그리고 주요 활동 사항 이런 것들. 그래서 쭉 인터뷰한 내용들이 실려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뒤쪽에 범죄 심리 전문가, 범죄 심리사 이런 어떤 자격증에 대한 거, 활동 분야,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격 규정에 대한 어떤 학회에 어떤 자격 규정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한테서 이게 사실적인 정보가 될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나온 부분 한번 마무리도 보여드려야겠죠? 네. 도전하고 개척하라. 사실은 이 제목은 제가 뽑은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이 친구들이 인터뷰하고 그 내용 중에서 이렇게 몇 가지 뽑았습니다. 저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있고 주요 활동 내용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누구신가요? 네, 누다심 하면서 이제 제가 하는 활동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배경들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네, 마지막 쪽에는 이제 이 직업과 관련된 직업 소개 칼럼니스트 또 제가 하는 활동들 이런 어떤 안내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이 시중에서 파는지는 아직 확인이 좀안 됐습니다.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제 좋은 땅 출판사에서 출판이 된 책이고, 예, 뭐 가격도 매겨져 있고, 그리고 ISBN 번호도 부여받았기 때문에 대형 서점에서 혹시 판매를 안 하시더라도 학교 도서관을 통해서는 아마 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책 내용이 참 괜찮아서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리학과 직업. 네, 직업과 관련된 심리학. 자, 심리학자로서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자신의 직업 속에서 심리학을 응용하고 활용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심리학을 인터뷰하다. 이책 추천합니다.